캠프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돼서 친한 사람이 없나 봐요. YB 박태혁입니다. 근데 광고판 솜씨라는 게좀 티가 나던데. 이런 거 기획하는 거 보니까 그냥 가오마담은 아닌가 봐요. 아, 난 그냥 트렌드 따라서 젊은 애들한테 타이틀만 달아준 줄 알았지. 내 고대 후배던데 정외과라며? 난 신방과. 말 편하게 되지? 근데 이렇지. 곧 저기 최만근 기자가 건수 올릴 텐데 여기 곽부부 집안이 원래 여기 저기서 말이 좀 많았는데 드디어 꼬투리가 잡혔다나 불사나. 늦었어. 이미 너희 본부에서 알고 있을 거야. 봐, 다들 그냥 앉아서 노가리 까고 있잖아. 지금은 조촐하게 동문회 한다 생각하자고. 그래야 불미스러운 일들은 미리 방지하고 좋은 일은 먼저 놔두고 그러지. 학교에서 다들 자기 칭찬 많이 하던데. 근데 토론 몇번 잘했다고 정치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똥좀 밟아야 돼. 내가 얼마 전에 한국 보신탕 문화 방송을 했거든. 걔들이 개장수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봐. 개장수 딱 나타나잖아. 그럼 아무리 사나운 두견이라도 오줌을 질질 싸고 눈을 슬슬 피해. 그게 개장수 몸에 밴 피냄새를 맡고 그런데 절대 지워지지 않는 냄새. 정치꾼들은 특유의 독한 냄새가 나. 왜냐하면 진짜 피를 보거든. 이 피냄새 봐라. 입안에 중독성이 있어. 괜히 까닥해서 정치한다 소리 날까 봐 그래. 자기가 보기에 영 아닌 놈들이 있으면 슬쩍 알려줘. 어제 곽병호 후보와 기자단을 태운 버스 사고는 여전히 석연치 않는 부분을 남기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도로가 미끄럽거나 불규칙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게다가 조사 결과 점검을 받은 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곽병호 후보 선거 캠프에 근무하는 제보자에 따르면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버스 하부에서 누군가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YBC 박태욱입니다.